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모른다니. 어떻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 돼야 될 겁니까? 그 기복주의는 틀렸다라고 감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오나? 왜 오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욥기서 2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일러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는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Have you considered? 이렇게 너 한번 고려해 본 적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뜻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아니 어디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데 내 종 누구를 보내고 싶? 너 내 종 누구 봤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이고 그 사람 보낼라 하니까 부끄럽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욥에게 뭐가 온 거예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 이런 욥,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욥도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 오는가? 교회 가면 고난 안 오는가? 직분이 올라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고난이 없는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은 누구에게 온다. 그리고 왜 오는가? 욥기서 전체의 주제가 이유 잘 모른다.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모른다니. 여러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분들이 고난당해서 어려움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런 인간은 좀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세요. 그런 인생은 또 아프지도 않아. 또 그런 분은 장수해요. 정말 속이 뒤집어질 때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른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가족이 누가 아프거나 암 말기라고 그러고 갑작스레 그냥 코비드 때문에 그 건강하던 분이 갑작스레 떠나는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 돼야 될 겁니까? 왜 이런 사람 먼저 데려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잘 믿으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받는다는 식의 어떤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나 성행하는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예 교회의 기독교의 어떤 주된 흐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욥기서가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이 전하고 생각하는 그 기복주의는 틀렸다라고 감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것도 이미 4000년 전에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BC 2200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4000년 전에 이미 인생에서 중요한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은 누구에게는 오는가? 온다. 고난의 이유는 뭔가? 인생들은 잘 모른다. 이러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 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제작의 CTS 조이 필리핀과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가 함께합니다.